네, 오늘 뉴스 인이슈는요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너무 답답하고요. 예.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좀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빠진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통상적으로 증시의 구원 투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현재도 2,600선대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 증시도 급락을 하고 중국 봉쇄 영향 여러 가지로 국내 증시가 휘청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을 끌어왔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나 이런 느낌도 들 만한 장이 아닌가 싶고요. 연기금의 매수 매도 추이를 보면 최근 3거래일간 이 규모는 꽤 그래도 매수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저앉긴 했지만 그래도 한 820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고 조금 전에 한 1,000억 정도 매수한 흐름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에서만 975억 원이고 전날이었습니다. 한 1,354억 원 매수의 불을 당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한 달 범위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얼마나 샀느냐 이거 예,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인데요. 예. 3,500억 원 규모이고 이거 오전에 집계한 4월 수치라서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1월, 2월, 3월, 4월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될 텐데 약 4,400억 원 정도 매수한 흐름들이었고 4월 확연히 달라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1분기는 순매도였고요. 4월에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한 3,400억 원 매수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이 추세로 간다면 그 2020년 5월 연기금 매수가 5,100억 원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만 잘만 간다면 아무래도 월간 기준 최대치를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사실 연기금 하면은 그동안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또 속을 썩였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연기금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비중 축소를 확대로 좀 전환을 한 걸까요? 요것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연기금과 국민연금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연기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굴리는 자금 규모가 900조 원을 넘다 보니까 그냥 뭐 연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치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개념은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국내 주식 비중이 16.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연말로 보면은 17.5%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은 17.5, 지금은 16.5. 이게 차이를 빼보면 1%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목표 비중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팔았던 흐름들도 있었고요. 이걸 아주 그냥 단순화해서 뭐 여러 가지 다 뭐 제껴놓고 굉장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현재 2,600선 초반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 연말 대비해서 거의 10% 하락한 수준으로 보신다면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아주 단순히 계산해서 국내 주식 비중 역시 16.5에서 15%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더 살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자라는 움직임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밴드는 한 2,730에서 2,600포인트 이 사이 저가 매수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말에 또 국민연금이 맞춰야 할 일정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16.3%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 비중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간 유연한 게 플러스 3에도 되고 마이너스 3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9.3%까지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한 2.8%포인트까지 확대가 가능한 그런 룸은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잘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룸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주식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판단 하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확실한 매수 배경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게 우리 시장이 더 상승력을 보여줄지 선방할지 이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하고서 사는 거잖아요.
않아요. 연기금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지 이렇게 저평가 구간이다. 뭐 이런 같은 맥락인데요. 이 재작년, 작년, 현재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2600에서 2900 그리고 3000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연기금은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의 이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게 작년 내내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가 2700에서 2600으로 뚝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사는 흐름들, 예,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잠잠해졌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과 2월, 3월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에 그 코스피가 연저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때 예. 연기금은 샀습니다. 근데 2월은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1월 같은 경우에는 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시장을 샀다라고 얘기 못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벤치마크 지수 막 따라가려고 예, 예.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명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3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 2730에서 2700이 깨지면 연기금은 순 매수하는 사는 흐름을 보였다. 이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 들어서 증시가 급락했을 때 매도를 일관했던 연기금이 사니까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2026년까지 연기금은 아까 이제 그 사업 계획 보여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예. 주식의 비중은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글로벌 투자 비중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달성을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기 마련이고요. 실제로 그 국민연금이 밝히는 걸 보면 올해 1월 말에 그 전체 수익률이 -3.8%였는데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거는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도 기간이니까 기간의 매수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추세적으로 매수를 이어갈지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측면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매수를 할까에 예. 대한 거는 이 답으로 좀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 그럼 이 연기금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볼 때도 이렇게 빠지는 흐름 속에서 사는 종목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것처럼 연기금도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만 본다면 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음식료 업종에도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인데 최근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떤 업종에 좀 매력도를 느끼나요? 그래서 연기금이 한 달 사이에 매수한 종목을 좀 순위를 매겨서 오늘도 예.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를 해놨는데 또 색깔을 분류해놨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데 업종 특징으로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 보이실 것 같고요. 자동차는 완성차와 일부 부품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렇게 되는데 이 대부분이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냈더라고요. 이런 또 부분이 있었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이실 텐데 1분기 실적이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향 그 원통형 배터리 판매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예. 그 덕을 좀 받고 원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인도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테슬라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81%나 늘었으니까. 예, 근데 최근 배터리 업체의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판가 그 전가 인상 그 전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호재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기금 매수세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추종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조금 더 컸다라고 하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좀 명시해드리고요. 자, 이걸 빼면은 자동차 관련주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자금 빼면 자동차, 현대 기아 쪽으로 매수세가 더 크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둘 다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기 기준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겠다 라는 이슈도 있었고 셀트리온은 주가가 부진하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쵸. 고점 대비 반토막 나기도 했었는데 차기 정부에서 예, 그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키우자라는 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전망이 결국 긍정적인 쪽으로 연기금이 매수했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매수 배경을 봤을 때도 저평가 국면의 그런 인식들이 좀 작용이 됐고 또 업종이나 종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말씀드리는 실적에 대해서 또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연기금 수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도 오프닝에서 들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예.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중소용주가 오히려 낫다. 예,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앞서서 저희가 탑 종목 보여드렸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시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현대 기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이후로도 부품 수급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원자재 비용, 재료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 환경은 긍정적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낮은 부분, 그리고 SUV나 뭐 제네시스 믹스 부분, 환율 영향 이것 때문에 1분기 실적 선방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2분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와 기아 쪽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신 텐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8% 이상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PBR도 6배 언더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노주 기아로 제시한 그런 증권사도 좀 있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연기금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어떤 업종의 또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